네, 앞서 보신 것처럼 4.3 추념식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정상 진행되면서 많은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추념식장엔 만여 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참석이 제한됐던 고령 유족들도 모처럼 평화공원을 찾아서 억울하게 숨진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희생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비석 앞. 백발의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준비해온 음식을 올립니다. 10살 때 학위운동장에 불려간 뒤 다시는 볼수 없었던 엄마.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보고 싶은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정성스레 닦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보고 싶었네. 집에 아직 못 키웠어. 정부에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예. 잘도 고마워.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4.3 추념식은 축소되고 한동안 고령 유족들의 참석은 제한됐던 상황. 3년 만에 추념식이 정상 진행되면서 만 명이 넘는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유족들도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손에는 꽃을 든채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에 참아왔던 눈물이 자꾸만 쏟아져 내립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 이게. 경임은 이거, 나 이거 한 3년 만에 한번 왔다. 겨우 나도 코로나 걸렸냐. 1년을 전부 고생했어, 나게. 경임은 이치로 오랜만에 왔어, 나게. 그래도 코로나가 완화돼 직접 찾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이도 오고 싶었는데 못 뜨다가 더군다나 코로나가 조금 뜸해서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위패봉안실도 오랜만에 유족들로 북적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한참 동안 가족의 이름이 쓰인 위패를 찾아봅니다. 꽃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마음을 전합니다. 3년 동안 오지 못해 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처지도 못하고 변하고 또 이제 나 다시 어떤 허용 한번 여기 와줬을 말때 오늘랑 다 찾아보고 다 인사해도 그냥 가자.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북적인 4.3 평화공원. 많은 유족들이 직접 평화공원을 찾아 억울하게 숨진 가족들의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